같이 눈사람 만들래. 됐어. 새로운 영화에 당신의 취향을 연결해 드립니다. 취향저격 멀티물 토크쇼 시네토크. 안녕하세요, 영화 크리에이터 지무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크리에이터 리드무비입니다. 오늘 시네토크 주제는 어른이들이 더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요즘에는 어른들도 함께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 작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작품 가져와봤고요. 또 새로운 영화 한 작품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동물 세계를 통해서 인간 세계를 꿰뚫어보는 영화 주토피아입니다. 모든 동물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이상적인 도시 주토피아에서 주인공 주디 홉스는 경찰학교 수석 졸업으로 최초의 토끼 경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곳 주토피아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누구나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주토피아에서 처음엔 주디도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좋은 경찰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이 생각처럼 순탄치는 않았죠. 뿌리 깊게 자리한 편견과 차별, 이것들을 몸소 느끼면서 주토피아의 현실을 맞닥뜨리게는 주디는 우연히 연쇄 실종 사건을 맡게 되고 여우 닉 와일드와 함께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주토피아의 또 다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2016년 2월에 개봉한 작품이고요. 발런 하워드, 리치 무어 감독의 공동 연출한 작품이죠. 이 작품이 디즈니의 오리지널 스토리로 굉장한 호평을 받은 작품이죠. 참신한 영화답게 또 로튼 토마토에서 많은 점수를 받았잖아요. 개봉 전에 100%요. 뭐 개봉 전에 100%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개봉 후가 또 중요하잖아요. 개봉 후가 99%예요. 이게 보통 시간이 지나면은 좀 많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는 정말 그만큼 작품적으로 손색이 없다는 것이겠죠. 그만큼 작품이 잘 나왔기 때문에 2017년 제89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애니메이션까지 거머쥐었습니다. 이 작품이 또 1억 5천만 달러의 제작비로 만들어졌는데 거의 10억 달러에 육박하는 수익을 거둬들임으로써 또 흥행에도 굉장히 성공한 작품입니다. 거기다 관객 수가 이제 국내에서는 470만 명. 아까 말씀해주셨던 그 수익에 비해서는 약간 좀 떨어지는 관객 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맞붙었던 경쟁작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다뤘던 기향, 그리고 이제 강동원 씨가 출연했던 검사회전, 이런 수많은 경쟁작들을 물리치고 주토피아가 역주행을 성공하죠. 그래서 영화적으로도 너무 재밌게 잘 만들어진 작품이지만 더 깊게 들여다볼 수도 있잖아요. 이 사회적인 차별과 편견에 대해서 아주 심오하게 잘 다루고 있죠. 처음에 이제 학예의 장면에서부터 그런 편견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호랑이는 자기가 그냥 보험 설계사가 되고 싶다고 그러고 주디는 경찰관이 되고 싶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토끼의 엄마 아빠는 홍당무 농사나 지어라 이러면서 이제 그 꿈을 짓밟죠. 주토피아는 그 편견과 차별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가서도 정말 계속 지속적인 편견과 차별이 나오잖아요. 토끼니까 당연히 못하겠지 하고 교통 단속, 뭐 주차 딱지나 뜯는 일이나 시키고 또 처음에 딱 맞닥뜨렸을 때 그 토끼와 다른 동료들의 크기 차이를 엄청나게 묘사하면서 또 그런 점을 되게 부각한 것 같아요. 주토피아가 뭐 누구나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사회다 명명이 돼 있는데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간 주디는 그렇다는 인식을 못하는 거죠. 들어가자마자 주토피아의 세계가 사실은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인간 세계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제 깊게 공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는 자세히 보면은 진짜 엄청난 오마주들이 많잖아요. 뭐 굉장히 유명한 택시 브랜드인 모버를 주의 D랑 합쳐서 주버라고 표현을 하고 머버리라고 유명한 이제 체크무늬가 유명한 예, 그 브랜드 있잖아요. 그 브랜드를 이제 베어버리 해서 이제 곰을 앞에다가 놓은 거죠. 아, 저도 1차 관람 때는 눈치를 전혀 못 챘었는데 N차 관람 때서야 사소한 디테일들이 자세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브랜드 패러디는 그냥 곳곳에 숨어 있으니까요. 그런 거 하나하나 발견해서 보시는 재미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이외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디즈니 작품들에 대한 또 패러디도 있죠. 그 주토피아 세계로 이제 주디가 진입할 때 두 마리의 이제 아기 코끼리가 있는데 그 아기 코끼리가 입은 복장이 이제 엘사와 안나 복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작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사후 세계를 통해 꿈과 기억 그리고 가족을 이야기하는 영화 코코입니다. 멕시코 마을에 사는 미겔은 전설적인 가수 델라 크루즈처럼 훌륭한 뮤지션이 되고 싶은 소년입니다. 하지만 미겔은 그 꿈을 숨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미겔의 고조 할아버지가 음악을 위해 고조 할머니와 딸 코코를 버리고 가족을 떠났던 이 비정한 가정사 때문이었죠. 음악이라면 치를 떠는 가족 때문에 늘 숨어서 음악을 해야 했던 미겔. 소년은 가족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죽은 자의 날 음악 경연대회에 참가하기로 마음먹는데 그 과정에서 기타가 부서져서 델라 크루즈의 기타에 손을 대게 됩니다. 그때 죽은 자들의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미겔은 그곳에서 의문의 사나이 헥토르와 함께 저세상 모험을 시작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의 감독은 토이스토리 2, 3,
그리고 몬스터 주식회사 3D를 연출한 리 엉크리치 감독의 작품이죠. 굉장히 좋은 평을 받고 또 상도 어마어마하게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주토피아가 2017년에 아카데미 시상식에 장편 애니메이션 상을 수상했다면 그 바로 다음 해 2018년에 장편 애니메이션 상을 거머쥐었죠. 좀 그냥 시상식을 진짜 휩쓸었어요. 코코는 뭐 재미와 감동이라는 아주 뭐 영화적인 가치에 충분히 부합하는 영화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주토피아를 좀 더 재밌게 보긴 했는데 이 영화도 상당히 재밌게 본 편이에요. 마지막에 방심하다가 조금 울었죠. 아 울었나요? 웬일이죠? 그 노래가 나올 때 특정 부분에서 굉장히 슬픈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감동적이었고 또 영화가 전하는 메시지들도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2017년에 개봉했던 작품 중에서 제가 감상했던 영화 중에 1등을 꼽는 그해 그의 영화라고 할 수 있죠. 저 같은 경우에 또 인상적이었던 게 사후세계의 표현이 굉장히 참신했던 것 같아요. 칙칙하고 어둡고 막 우울한 분위기로 표현을 할 것 같은데 이 영화에서는 오히려 이승보다 더 좋게 표현을 했어요. 빨리 저승 가고 싶다. 저도 뒤집어지겠네. 굉장히 막 비주얼적으로 화려하고 또 밝게 표현을 해가지고 사후세계라는 이 말 자체만 들어도 굉장히 무겁잖아요. 무겁고 진중한 분위기가 예상이 되는데 그 멕시코의 명절 중에 하나인 죽은 자의 날이라는 풍습을 가져오면서 분위기를 좀 전환시켰고 그 안에 이제 비주얼이나 이런 것들을 화려하게 회색해서 저희가 혹시 저승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좀 가볍게 좀 더 유쾌하게 그려낸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우리나라 제사 문화랑도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더 약간 보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제사를 지낼 때 이렇게 차례상 차려놓고 절을 할 때 저기서 할머니의 영혼이 뭐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봤는데 거기서 영화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부분도 굉장히 한국인이라서 더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아주 어떻게 보면 생각만 해도 뭉클뭉클한 것 같아요. 못하겠는데? 진짜로 근데 이 영화를 감명 깊게 본 분들 중에서는 그 OST만 흘러나와도 감정이 격해진다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제가 다 몰입할 수밖에 없는 소재들로 채워져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기억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는 2승에서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나 이런 것들을 더 이상 해주지 않으면 완전히 소멸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또 슬퍼졌고 또 이제 그 마지막에는 이제 가족에 대한 얘기로 또 감동을 다시 한번 마냥 이렇게 웃으면서 볼 수 없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계속 이제 뭉클뭉클한 감정으로 봤던 영화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방금 말씀해주신 사람들한테 기억에서 잊혀졌을 때다 이걸 보면서 정말 죽는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델라크루즈의 영화 속에서 나와서 불편한 명언? 이렇게도 느껴지는데 난 세상의 규칙이 아닌 내 마음을 따를 거야. 어찌 보면 좋은 말일 수도 있지만 못된 놈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영화의 주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가족을 희생하면서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게 이게 옳은 건가? 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담고 있는 대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릴 영화는 또 어떤 영화죠? 리드무비! 같이 눈사람 만들래. 됐어. 엘사시네요, 엘사. 그냥 분위기를 확 얼려버리셨어요. 이 정도만 보셔도 아시겠죠? 겨울왕국 2 새로운 시즌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부터 의문의 목소리가 엘사를 부르며 평화로운 아렌델 왕국을 위협합니다. 트롤은 모든 것이 과거에서 시작됐다며 엘사의 얼음 마법의 숨은 비밀과 진실을 찾아 떠나야 한다고 말하죠. 위험에 빠진 아렌델 왕국을 구하기 위해 엘사와 안나 자매는 크리스토프, 올라프, 스벤과 함께 새로운 모험을 떠나게 되고 그 여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겨울왕국을 연출했던 제니퍼 리 그리고 크리스 버 감독이 연이어서 연출한 새로운 시즌 작품이죠. 이 위대한 작품의 후속작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무려 6년 만이죠. 기대 포인트 하나씩 짚어볼까요? 일단 우선적으로 전편에 정말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전부 총출동하기 때문에 그 점을 보는 맛도 굉장히 쏠쏠할 것 같고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새로운 모험에 좀 더 스케일이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기대가 됩니다. 겨울왕국 2 같은 경우에는 다른 왕국에 대한 뭐 이야기도 등장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세계관을 좀 더 넓혀서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이 또 기대가 되지 않을까. 정령도 나오고 보이지 않는 위즈의 힘도 등장하고 또 엘사 귀에 갑자기 이상한 목소리도 들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정말 산만한 거인이 또 등장을 해요. 약간 미스터리적 요소들도 굉장히 포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또 기대되는 요소 중에 하나고 여전히 밝은 분위기 속에서 어느 정도의 미스터리적인 요소가 추가돼서 좀 더 신비로운 느낌이 더해진 것 같아요. 겨울왕국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OST잖아요. 한번 또 불러주시죠. 갑자기 같이 눈사람 만들래. 가장 히트한 이제 노래라면 레드고 레드고랑 이 명곡을 탄생시켰던 크리스틴 앤더슨 로페즈와 로버트 로페즈 이 두 분이 이제 이번 겨울왕국 2의 음악도 대부분 이제 만들었다고 그래요. 두 분이 뭐 형제인가요? 끝. OST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Into the Unknown.
나머지 노래들의 제목은 뭐죠? All is found라는 노래가 또 있네요. 모든 것이 이제 발견됐다. 그러니까 뭔가 숨겨져 있던 비밀 이런 것들을 찾아냈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곡명을 보면 Something Never Change가 있습니다. 뭔가를 바꾸려고 했는데 아마 변하지가 않는 뭔가가 있었나 봐요. Show yourself. 이건 뭔가 이 성장담, 요거 관련된 내용일 것 같아요. 저희 네피실이죠? 이걸 분명하게 하고 가야 됩니다. 이번 편에는 좀 특이한 게 예고편에 보시면 이제 가을의 배경이 또 눈에 띕니다. 전편에서는 정말 모든 배경이 겨울이었다면은 이번에는 변화를 상징하는 가을이라는 계절을 배경으로 해서 또 어떤 변화를 주었을까 기대가 되네요. 오늘 시네토크에서는 어른이들이 더 좋아할 만한 애니메이션 영화 3편을 만나봤습니다. 영화 겨울왕국2에 대한 기대평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롯데시네마 영화 예매권을 5분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kay, Olaf, you're up. Unicorn. Teapot. Oh, Elsa! I don't think Olaf should get to rearrange. Doesn't matter. This is gonna be a cinch. Distracted. Worried? Has Elsa seemed weird to you? She seems like Elsa. There's this voice. Voice? What does that mean? Head for the cliffs! Who's shaking the building? The kingdom is not safe. Find who is calling to you. They may have answers. Go north, across the enchanted lands, and into the unknown. We do this together, okay? Be careful. The spirits will challenge you every step of the way. That's normal. Who are you? Hi, I'm Olaf. Oh, sorry. Yeah, I just find clothes restricting. Somebody's calling us. Who is it? Should I know what that means? The giants, they're huge. Try not to scream. Magic is very alluring. Without you, she may lose herself to it. I believe in you, Elsa, more than anyone or anything. If anyone can save Arendelle, it's you. How do you guys cope with the ever-increasing complexity of thought that comes with maturity? Oh, no, don't shoot that. You don't know what I stepped in.